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식재료는 결국 유통기한이 지나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지는데요. 서초구는 집안 내 불필요한 식재료를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일명 나비 냉장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이재용 기자입니다. 올해로 전업주부 32년 차인 이영숙 씨. 현재 남편과 둘이 살고 있는데 장을 볼 때면 늘 고민입니다. 필요한 식재료는 소량이지만 대량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 구입한 식재료 일부를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는 일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. 그런데 몇 주 전부터는 음식물 쓰레기가 줄었습니다. 남는 음식은 기부하고 필요한 식재료는 가져올 수 있는 나비 냉장고가 생겼기 때문입니다. 나비 냉장고가 운영됨으로써 진짜로 소량씩 있잖아요. 뭐 소스 같은 것도 갖고 온 적도 있고. 절인 배추와 무 등에 기부자의 이름과 유통기한이 적혀 있습니다. 서초구 방배 2동에서 운영 중인 나비 냉장고에 기부된 식재료입니다.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냉장고에 음식을 기부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선 하루 1인 두 품목에 한해 식재료를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. 뭐 콩나물 같은 거, 깻잎 같은 거 사다 놓으면은 조금씩 물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생기고부터는 이걸 갖다 놓으면은 또 유익하게 갖다 접시는 분이 있고. 냉장고 옆엔 지역 주민들 간에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게시판도 마련됐습니다. 주민이 스스로 이렇게 움직여 줄 수 있는 사업이면 정말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 그렇게 바라는 대로 된다면 1호점, 2호점으로 이렇게 운영되지 않을까. 이웃과 음식을 나눠 쓰레기를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 나비 냉장고. 서초구는 앞으로 6개월간의 운영 기간을 거친 뒤 냉장고의 추가 설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.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TV 이재용입니다.